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지난 25일 청문회에서 북한을 여전히 중대한 위협으로 꼽고 남북 비무장지대 내 초소 축소는 유엔사 관할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남북 군사합의 과정에 미국과 조율이 부족했으며 비행 금지 구역 설정도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을 지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서면 답변에서도 북한은 여전히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핵시설 폐쇄 등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사실상 일축한 것입니다. 최근 남북한의 군사 분야 합의, 특히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 철수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DMZ의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 소관이라고 답했습니다. So while they may continue to dialogue, all of that will have to be brokered and adjudicated and observed and enforced by UN command. 미국 내 전문가들은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 등 남북 군사 합의는 유엔사 미국과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you know, the temperature difference all significantly weakened South Korean defenses.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군력이 약한 북한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North Korean Air Force is not very active as far as I know and not terribly capable at least compared to the US and South Korean air capabilities. And so that seems to be a very one-sided aspect of the agreement I'd want. 한국 정부는 미한 간 충분한 조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북한 위협으로부터 한국인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